오디오북의 김작가입니다. 또 오랜만에 음성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책을 받았습니다. 요즘 상황으로는 해외 우편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는 분께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보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더니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음악 이야기예요. 클래식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소설 이중섭 낭독을 마쳤잖아요.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중섭이라는 인물을 알아가면서 그림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중섭이라는 인물을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림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책도 함께 나누면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를 더 즐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은요. 그 음악을 어떻게 해서 작곡을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이인현 씨의 시선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결혼 행진곡이라는 음악이 있죠. 이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인데요. 이 곡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아마 이 음악이 나오면 그냥 흘려듣진 않을 거예요. 이중섭의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의 배경이 떠오르듯이 이 곡의 배경도 떠오르면서 그전과는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 두 번째는 세상 이야기, 세 번째는 음악과 그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인생 음악 이야기 이렇게 해서 총 234페이지네요. 또 이인연 씨는요. 미국에 살고 계신가 봐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력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저자에 관한 사항은 설명란에 따로 적어놓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려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요. 전권 낭독은 힘들고요. 10%만 허락을 하셔서 몇 가지 이야기만 골라봤어요. 음악과 함께 들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음악 저작권 때문에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옆에 해당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들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의 좋은 점은요. 음악 이야기마다 QR코드를 해놨어요. 이 QR코드는 쉽게 말해서 바코드 같은 거예요. 전화기 카메라를 켜고요. 그 QR코드에 갖다 대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돼서 전화기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음악 이야기 책인데 음악이 있으면 좋죠. QR코드를 넣는 것은 종이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낭독을 허락해 주신 북오션 출판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책을 보내주신 선배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어떤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인현님의 클래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친구들이 말했다. 클래식은 지루하고 어렵잖아.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지루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싫지는 않아. 마음에 끌림이 있는 거지. 나이 드니까 차분해지고 고상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클래식을 듣는다고 하면 왠지 교양 있어 보이잖아. 꼭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좀 알고 싶어. 마음은 그렇지만 선뜻 용기는 잘 안 나서 문제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하니 막막하네. 그랬다. 그들은 클래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다. 난 친구들의 상상력을 자극해보기로 했다. 드뷔시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만든 물의 희롱이라는 곡이 있어. 그걸 들어봐. 그냥 듣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상상하면서 들어봐. 너는 지금 잔잔한 호수에 혼자 있어. 저녁인데 바람이 살짝 부는 거지.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물도 조금씩 출렁거리고 있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봐. 온 하늘을 수놓는 별들은 은은한 광채를 내고 선명한 달은 너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 차갑지만 선선한 공기가 너를 감싸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은 점점 자리를 찾아가.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대박이야. 사실 네가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좀 반신반의 했거든. 얘가 나랑 장난하나 미쳤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예전에 음악을 그냥 들었을 때는 뭐야 이랬는데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완전 와닿아. 5분짜리 곡인데 뻥 좀 붙어서 50분짜리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야. 이래서 클래식 하는 거니? 고마워. 이런 거 알려주는 책이나 프로그램 있으면 난 매일 듣고 볼 텐데. 혹시 있어? 클래식에 눈을 뜬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도전 정신이 발동했다. 까짓거 내가 만들지 뭐.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해보겠어. 그렇게 이 책은 시작되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우리는 대중음악을 대할 때 음악만 듣고 그 음악을 평가한다. 그 음악에 대한 이론과 배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하지만 클래식을 대할 때는 음악만 듣고 평가하지 않는다. 클래식을 말하려 하면 배경 지식이 없고 잘 모른다면서 발을 뺄 뿐이다. 여기에 들으면 졸리다는 말도 보탠다. 30년 넘게 클래식 음악과 함께 온 나도 가끔 클래식을 들으면 졸리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길 원래 듣기 좋은 음악은 잠이 오는 법이다. 클래식을 들어서 졸린 건 음악을 몰라서 졸린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당신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론과 배경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음악만 듣고도 좋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 좀 듣다 보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 남자랑 아픈 이별을 했다면서 발라드를 들으며 흐느끼는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클래식을 들으면서 충분히 오열할 수 있다는 걸. 스트레스 때문에 밤 12시에 EDM을 들으며 강변 북로를 달리는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8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헤드뱅잉이 가능하다는 걸. 꽃놀이하러 주말에 썸녀랑 드라이브 간다면서 잔잔한 사랑 노래를 검색하는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잔잔한 현악 소리에 감정 없는 두 남녀도 세상 둘도 없는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음악은 언어가 없다. 단지 소리로만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어루만진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을 부리고자 한다. 나와 함께 조금만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자. 두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기가 막힌 음악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 당신은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작곡가의 시선과 나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곡가의 시선은 작곡가가 왜 이 곡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 있고 나의 시선에는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상상하고 느낀 점을 담았습니다. 작곡가의 시선은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나의 시선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자분께서 좀 더 쉽게 클래식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음악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각자 개성이 다른 것처럼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당신께 어울리는 옷이에요. 저의 도움이 아닌 당신 스스로 상상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아요. 모든 게 답입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사랑해,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에드워드 엘가 사랑해, 인싸. 엘가의 시선. 피아노 반주를 좀 가르쳐줄 수 있느냐는 의뢰가 들어왔다. 무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 나에게 말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나에게 새로운 일자리는 마른 하늘에서 내린 단비 같았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는 흔쾌히 승낙하고 학생을 만나러 갔다. 앨리스는 나보다 8살이나 많았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학생이었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인지 할 줄 아는 언어가 꽤 많았다. 또한 그녀는 글 쓰는 능력까지 탁월해서 작가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이었다. 아버지의 은퇴로 그녀 역시 정착을 결심하면서 정식으로 피아노 반주를 배우고자 했다. 나와 앨리스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은 사치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명문가 집안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앨리스는 선망의 대상이자 멋진 학생이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은 우리의 수업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녀가 잠깐 방황하긴 했지만 우리의 만남은 지속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넘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갔다. 그녀가 나보다 8살이나 많다는 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 항상 내 음악에 자신감이 없던 나에게 앨리스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나의 음악적 재능에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함께하는 3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점점 강해졌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길 원했다. 하지만 나와 워낙 다른 그녀이기에 앨리스의 집안에서는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8살이 어리다는 점, 그녀의 가족이 믿는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을 믿는다는 점, 기사 자귀를 가진 그녀의 가문과는 다르게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돈 없는 무명 음악가라는 점에서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보다 서로를 원했다. 물론 지금 가진 건 없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와 함께하길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만들었다며 시 바람 부는 새벽을 나에게 선물했다. 그녀의 시는 정말 아름다웠다.
시로만 간직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나는 그녀의 시에 그녀를 향한 나의 열정적이고 간절한 사랑을 담은 곡을 붙였다.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던 날, 나는 표지에 내 약혼녀 앨리스에게 바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음악 사랑의 인사를 선물했다. 이렇게 서로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한 우리는 만난 지 3년이 지난 이듬해 그녀의 이모와 삼촌, 나의 부모님과 친구 앞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바람 부는 새벽. 캐롤라인. 그리고 바람. 바람은 태양을 만나러 나갔다. 밤이 끝나는 새벽에. 그리고 그는 고상한 경멸에 구름을 쌓을 때 바람이 잘 통하는 열차에 몰려들었다. 지구는 회색이었고 회색은 하늘이었다. 별들이 죽어야 하는 시간에 달은 그녀의 슬프고 희미한 불빛 속으로 도망쳤고 그녀의 왕국은 밤에 사라졌다. 그런 다음 태양은 힘으로, 그리고 세상은 시간을 울려 깨어났다. 그의 눈썹의 키스로 바다가 붉어졌고 영광과 빛에 눈이 있었다. 그의 황갈색 갈기와 새싹의 얽힘, 폭발과 돌진으로 바람을 뛰어넘으라. 보이지 않는 그의 힘과 승리로 그는 아침을 만나러 나아간다. 나의 시선. 결혼식에 가면 항상 나오는 곡, 레스토랑 가면 항상 나오는 곡, 제목은 몰라도 음악은 아는 곡, 사랑의 인사는 나에게 그런 곡이었다. 클래식 음악이지만 클래식 음악이 아닌 것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들어온 곡이라 처음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KBS 클래식 오디세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의 연주를 들었다. 분명 지금까지 수천 번 들어본 사랑의 인사였는데 그날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듯한 곡이었다. 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내 귀에 있는 모든 세포를 집중시켰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조화로움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따뜻한 기분은 내 몸을 감싸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이 내리는 어느 크리스마스 날, 나는 따뜻한 벽난로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실 창가에 앉았다.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며 하늘에서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하늘을 마감하고 있었다. 연말이라 아무래도 모임이 꽤 있었지만 시끄러운 파티에 가기보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집에 머물렀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원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때마침 라디오에선 사랑의 인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무심코 듣던 음악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흘려듣는 음악도 아니었다. 음악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고 단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굉장히 서정적이었다. 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다시 만났다.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다. 그랬다. 그는 가진 게 없었다. 그가 가진 거라곤
음악적인 재능이 전부였다. 곡을 만들어 선물하는 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가 뭐가 좋다고 모든 걸 포기하는 앨리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맙고 그녀에게 미안했을까. 고맙고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곡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단순한 선율이 사랑의 절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그녀와의 행복과 즐거움 또한 음악에 담겨있기에 밝은 무드는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들었다. 썸타는 연인에게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다시금 내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면 결혼식의 배경음악이 아닌 곡에 담긴 진심을 생각하면서 이 음악과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사랑도 엘가처럼 해피엔딩이 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면 이 음악과 함께 말해보세요.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아요. 단지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펠릭스 멘데스 존, 결혼 행진곡. 멘델스존의 시선.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다. 책과 함께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내 머릿속은 항상 책 이야기로 가득했고 나의 상상대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책은 나의 보물창고였다. 철학자인 할아버지와 은행장인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에는 항상 책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를 배우는 누나를 보며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남자아이였지만 엄마를 졸라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운 나는 책이 아닌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음악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었다. 책을 보며 상상만 하던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문학에 심취해 있던 17살의 나는 번역일을 하는 사촌형 덕분에 독일어로 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읽을 기회를 얻었다. 셰익스피어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극작가였고 그의 작품을 안 읽어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했다. 그의 책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책 내용은 나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했고 책에 등장하는 요정의 세계는 나의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내 눈을 통해 머릿속으로 들어간 내용은 장면으로 이미지화 되었고 인물과 내가 동일시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책에 빠져들었다. 이 작품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야기였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나는 어찌해야 할지 도통 몰랐다. 나 혼자만 느끼기엔 무척 아쉬웠다. 내게 큰 감명을 준 이 책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상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나에게 이 희곡은 기가 막힌 소재였다. 지금 나의 상태라면 음악 작업은 10분 만에 완성될 만큼
나는 한여름밤의 꿈에 미쳐 있었다.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스토리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사리 용기가 안 나고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저 좋았고 설렜다. 나의 음악적 재능, 내가 아는 모든 음악적 지식, 그리고 나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서곡 한여름밤의 꿈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17살 소년이 만든 이 곡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17살이라는 나이에 의미를 두었지만 나는 내가 미쳐있던 희곡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한여름밤의 꿈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희곡이고 기회가 된다면 꼭 무대에 올려보고 싶은 작품이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악곡뿐 아니라 연극음악 작곡에도 열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이센 왕국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의 작품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보고 난 다음이었다. 내 음악에 큰 감동을 받은 그가 자신을 위해 연극음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왕을 위해 작품을 만드는 일을 나는 기꺼이 수락했고 그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때였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가슴속에 간직해오던 그 작품, 한여름밤의 꿈이 생각났다. 그랬다. 그 작품이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17살 천재로 불리게 한 서곡 한여름밤의 꿈을 꺼내들었다. 곡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나는 음악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다.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했다. 원석을 다듬고 또 다듬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 음악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모든 공을 들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왕의 부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곡으로 구성된 서곡이 12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대작으로 거듭났으며 결혼 행진곡은 그중 하나였다. 결혼식 장면은 이 작품의 피날레이자 클라이맥스 부분으로 가장 아름답고 성대하게 표현해내고 싶었다. 결혼 행진곡이라는 이름으로 피날레를 위한 화려한 곡을 만든 것이다. 크고 웅장한 관악기로 열기를 더해주고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가 분위기를 이끌어주었다. 누가 들어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해피엔딩이었다. 나의 시선. 나에게 멘델스존은 그렇게 큰 존재감이 있는 작곡가가 아니었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의 음악을 더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은 미비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멘델스존은 다른 음악가와 달리 유복하고 전통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과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음악가라는 사실뿐이었다. 타고난 가정환경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음악 공부를 한 그이기에 그의 음악은 대체로 밝았다. 이런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유복한 삶에 대한 나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그의 음악이 깊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다. 파란만장한 삶이 녹아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나에게 그의 음악은 구미가 당기는 쪽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반사적으로 그의 음악과 친해질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사샤는 나에게 멘델스존의 환상곡을 대뜸 추천했다. 멘델스존과 담쌓은 나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렇다고 선생님이 손수 지정해 주신 곡을 무시할 만큼 나의 배포는 크지 못했다. 세상에 유명한 곡도 많은데
왜 하필 이국인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먼저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음악에는 기승전결이 있었고 내가 예상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에 대한 나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사랑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멜로디는 우아하고 부드러웠으며 신나고 빠른 부분은 정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충실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고 선을 넘지 않았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가 만든 멜로디에 빠져들고 있었다. 좀 더 그를 알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곡을 빼놓고 멘델스존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곡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 곡을 듣기 전 책장에 꽂혀있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꺼내들었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이 작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 요정이 함께하는 꿈의 세계라니 너무나도 낯설었다. 하지만 큰 마음을 먹고 꺼내든 책이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코웃음을 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요정이 되어 있었다. 내 머릿속은 장면들로 가득했고 영화 한여름밤의 꿈을 만들고 있었다. 마지막 책장을 덮자마자 나는 바로 음악을 틀었다. 음악에는 다 있었다. 내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천재성에 함성이 터져나왔다. 어떻게 소리만으로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래서 그를 천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놀라는 와중에 친숙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결혼식에서 수도 없이 듣던 곡이지만 한여름밤의 꿈의 일부분으로 듣는 결혼 행진곡은 느낌이 달랐다. 좀 낯설었다. 항상 30초 만에 퇴장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에 익숙해져서인지 끝까지 들어본 음악은 새로웠다. 이 곡이 이렇게 웅장한 곡이었단 말인가. 금관악기의 굵직하고 웅장한 방파리 소리는 대관식에 어울릴 법했다. 관악기 뒤에 나오는 현악기들의 노랫소리는 참으로 우아하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곡을 들으면서 나는 18세기로 돌아가 허리를 화학 조인 볼륨 있는 드레스를 입고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상상을 했다. 결혼을 위한 곡이라기보다 성대한 파티를 위해 만든 음악이었다. 피날레를 더 빛나게 하는 음악. 클라이맥스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음악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혹은 앙상블로 연주되는 30초 버전 말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풀 버전을 듣기를 추천한다. 듣다 보면 화려한 궁전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현실을 알아가면서 가끔은 이 세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을 잊곤 한다. 그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은 음악에 생각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싶다. 눈을 감고 이 음악과 함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자. 잠시나마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리라 믿는다. 사실은 말이야. 결혼 행진곡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연극에 쓰이는 곡이었다. 멘델스존이 죽고 나서 1858년 영국의 빅토리아 공주가 독일 프리드리 윌리엄과의 결혼에 이 곡을 사용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지금까지 결혼식에서 쓰이고 있다. 빅토리아 공주 결혼식에서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외에도 바그너의 신부 입장이라는 곡이 같이 쓰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그너는 나치를 찬양했고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했기에 독일에서는 유대인 출신인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 몇십 년 동안 사용될 수 없었다. 또한 이런 바그너의 태도는 유대인들을 적으로 만들기 충분했고 유대교 결혼식에는 바그너의 신부 입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바그너의 신부 입장은 너무 올드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서 연주되는 빈도가 적어졌고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은 종교에 상관없이 아직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한여름밤의 꿈 줄거리. 아테네에는 처녀들이 반드시 아버지가 골라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헤르미아는 라이센더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헤르미아의 아버지 에게우스는 라이센더가 아닌 데미트리우스와 딸을 결혼시키고자 하였다. 헤르미아의 친구 헬레나는 데미트리우스를 사랑했지만 그는 헤르미아와의 결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헬레나는 관심밖이었다. 헤르미아와 라이센더가 아버지 몰래 숲에서 만나 도망치기로 한 밤 이를 알게 된 데미트리우스와 헬레나는 그들의 도망을 막기 위해 숲으로 온다. 한편 숲에 살던 요정의 왕 오베론은 왕비 티타니아를 골려주려고 장난꾸러기 요정 퍽에게 사랑의 꽃을 꺾어오라고 명령한다. 그 꽃즙을 자는 사람의 눈꺼풀에 바르면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묘약이었다. 오베론은 꽃즙으로 헬레나를 도와주려 하지만 퍽의 실수로 데미트리우스와 라이센더 둘 다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센더는 다시 헤르미아를 사랑하게 되고 데미트리우스는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에게우스도 딸과 레이센더의 결혼을 허락한다.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인 것을. 루트비 반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베토벤의 시선. 난 당신을 믿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당신만이 우리를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당신도 결국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당신을 영웅이라 생각하다니 내가 참 사람 볼 줄 모르네. 이런 내 자신이 참 실망스럽다. 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정의로운 음악가다. 나는 세습을 당연히 여기고 계급이 정해진 사회 구조에 불만이 많았다.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변화의 선봉에 선다면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할 생각이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시민인 우리가 진정 원하는 혁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열광했고 나 또한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는 혁명을 이끄는 대단한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장군.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주인공인 건 확실해 보였다. 나뿐 아니라 의식이 좀 깨어있다는 예술가 대부분 그를 지지했다.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다. 그가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대사인 베르나도트 장군은 나에게 나폴레옹 장군을 위해 곡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해왔다.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히어로였고 그를 위해 곡을 만든다는 건 그 어떤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그의 대담함과 용맹스러움을 표현해내기 시작했다. 고간의 영웅의 고난, 승리, 그리고 환희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영웅의 모습을 전부 녹여냈다. 지금까지 만든 곡과는 달리 화려했고 웅장했다. 누가 들어도 대단한 곡임을 알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끝에 나폴레옹 장군의 이름에 걸맞은 음악이 만들어졌다. 그를 위해 만든 곡답게 제목 역시 보나파르트였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곡을 그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오 마이 갓,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황제 등극이라고? 나폴레옹 장군이? 꿈 아니지? 내가 존경하던 그 나폴레옹 선생님 맞아?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어. 나는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기분이었다. 결국 너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 자신에게 화가 참 많이 났다. 그에게 그렇게 빠져있던 내 자신이 참 바보 같았다. 참 어리석었다. 그를 향한 배신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나는 제목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 그렇다고 내가 만든 작품을 버릴 수는 없었다. 베르나도트의 요청으로 나폴레옹 장군을 위해 만든 곡이었지만 작년에 자살을 결심하고 세상을 등지려 했던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쓴 첫 작품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보나파르트를 대신해 영웅이라 이름 붙이고 한 사람의 영웅에 대한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라는 부제를 적었다. 나폴레옹이 미웠지만 내가 한동안 존경했던 그를 한순간에 내치기는 어려운 듯하다. 나의 시선. 이 곡은 그가 과거에 만든 교향곡에 비해 굉장히 대범했고 묵직했다.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예의를 갖추어 들어야 할 정도로 깊은 곡이었다.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었다.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이런 스타일의 곡을 쓰는 음악가가 아니었다.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음악 문법에 중점을 두는 이성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한 걸까? 엄마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변하려면 인생의 반전을 줄 만한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해. 그래야 변해. 너도 알다시피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했다. 그랬다. 그는 이 곡을 만들기 전 해에 세상과 작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 점점 청력을 잃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는 울분을 터뜨렸다. 더 이상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진 그는 동생에게 마음을 담아 유서를 썼다. 글을 쓰면서 문득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베토벤. 그는 깨달았다. 점점 나빠져가는 청력이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죽음 대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베르나도트의 요청으로 나폴레옹을 위한 곡을 만들기 시작한 그는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작곡해 나갔다.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던 사람의 감정을 음악에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자 주변의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음악은 쉼 없이 50분을 달린다. 대담하고 힘차게 시작된 연주는 나를 전장으로 끌고 갔다. 서로 의지하며 우리는 점점 전쟁터의 중심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물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다.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내 싸웠고 큰 무리에서 그들과 싸웠다.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오직 승리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장군은 우리를 격려했고 우리는 장군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더 치열하게 싸웠다. 다들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갔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아픔과 시련은 내 가슴을 슬픔으로 물들였다.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척 아팠다.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로 꽂히면서 그들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다. 그들을 향한 그리움은 커져갔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그들.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 채 나는 그들을 향해 엄숙히 고개를 숙였다. 매우 비통했지만 경건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을 보냈다. 전우를 떠나보낸 슬픔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꼭 승리해야만 했다. 서로 격려하고 환희에 찬 우리의 모습에 내 가슴도 벅차올랐다. 밝은 기운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전체를 감쌌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화려하게 귀환했다.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뿌듯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곳과 함께 나는 군인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싸웠으며 전우의 죽음에 괴로워했고 승리에 눈물을 흘렸다. 이 곡은 단 한 명의 히어로가 아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모든 병사들을 위한 곡이었다. 치열하게 싸우지만 모두가 승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 운명은 전쟁과 참 많이 닮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다독거리고 의지하며 버텨낸다면 결국 승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점점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은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음악이었고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작곡을 시작했다. 어쩌면 베토벤이 영웅이라 칭송한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승리자가 되리라 믿는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던 베토벤도 결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남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음악가가 돼 후세에 기억될 줄은. 침묵도 소리더라. 존 케이지 4분 33초. 존 케이지의 시선. 나는 좀 독특한 사람이다. 개성도 강하고 4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피아노를 배우면서도 질문은 끊이질 않았다. 음악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궁금증은 더 많아져갔다. 왜 88개 건반에서 나는 소리만 피아노 소리라고 할까? 바이올린은 꼭 활로 줄을 그어서 소리를 내야만 할까? 연주자는 꼭 작곡가가 정해놓은 악보대로 연주해야만 하는 걸까? 누가 그리고 언제부터 멜로디와 화음이 있는 걸 음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왜 꼭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곡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발명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나에게 이런 호기심은 당연했다. 어른이 되자 호기심은 이제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실험대 위에 올려졌다. 열정이 가득했던 나는 남들이 뭐라 하든 호기심을 해결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 먼저 나에게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음악이었다. 악기 소리,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등등.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전부 음악이라 불릴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었고 물건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피아노 줄과 줄 사이에 머리빗을 꽂거나 나사를 이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나는 음악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상한 실험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는 나에게 환희와 희열을 안겨주었다. 또한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 나였기에 동양 철학은 창조적인 내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중국의 주역은 우연성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보여주며 내가 무한한 가능성의 음악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우연성 음악은 연주자가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다양한 실험을 하며 지구상의 모든 소리에 심취해 있던 나는 항상 침묵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결한 나는 침묵에 대한 궁금증에 한 발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녹음실을 찾았다.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라 확신하고 그 방에 들어갔지만 어디선가 자꾸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 들리는 건가? 분명 소리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방이라 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나는 엔지니어를 다급히 불렀다. 내 귀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녹음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도록 설계된 방이잖아요. 그는 말했다. 당신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당신 몸 속에서 나는 소리예요. 당신 몸 안의 신경계에서 나는 소리와 혈액이 몸을 순환하는 소리인 거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절대 침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그렇다면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연주가 가능했다. 이날 이후 나는 4분 33초라는 곡을 만들었다. 연주자는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악보만 가끔 넘길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관객의 기침소리,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종이 만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 곡은 이게 음악이었다. 피아노 선율이 주인공이 아닌 그 연주장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주인공이었다. 덕분에 이 곡은 연주할 때마다 다른 곡이 되었다. 우연성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음악이 된 것이다. 태어나서 이런 방식을 처음 경험하는 관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혹평은 쏟아졌다. 4분 33초는 음악으로서 외면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양한 예술 표현에 마음을 여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이 곡 역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음악을 넘어 예술의 경계마저 허무는 음악이라고 평가받았고 예술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여겨졌다. 나의 시선. 처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들었을 때 좀 황당했다. 음악에는 당연히 멜로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나에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음악이라니. 나는 녹음 사고라 생각했다.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너 존 케이지 작품 들어봤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거 왜 이래? 녹음 잘못된 거야? 친구가 말했다. 아니, 그 곡은 아무 소리가 안 나. 4분 33초 동안 그 곡은 아무 소리가 안 나. 4분 33초 동안 그 상태일 거야. 아주 정상적으로 녹음된 거야. 존 케이지가 좀 독특하잖아. 또 이상한 음악을 만든 거지. 음악가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음악. 내가 말했다. 사고가 일단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곡을 또 만든 건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양반이다. 어렵겠지만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봐야겠다. 그렇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향한 도전은 시작되었다. 음도 음표도 없는 하얀색은 종이, 검은색은 오선지인 아무것도 없는 악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 음악가이기에 평범한 음악가인 내가 그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았다. 악보를 쳐다보다 지친 나는 이 곡을 연주한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했다. 얼굴과 의상만 다를 뿐 하나같이 똑같았다. 무대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간이 흐르면 악보를 넘기고 다 되었다 싶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 또 관객은 박수를 치고 연주자는 무대를 나갔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4분 33초는 생각보다 정말 길다. 자꾸 반복해서 볼수록 무언가 찾아내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점점 강해져갔고 귀는 예민해졌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니 조금씩 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피아노 소리는 아니지만 잡음이나 박수 소리, 기침 소리, 숨소리 등이 전부 달랐다. 그랬다. 공연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전부 음악이었던 것이다. 말로만 듣던 우연성 음악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서 있는 사람만 연주자가 아니라 연주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자 연주자였다. 그의 의도를 파악하자마자 그의 천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선했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쉽게 연주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오던 음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이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일까? 아니면 4분 33초를 느긋하게 느끼며 연주할 자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청중의 반응을 걱정하는 것일까? 많은 질문과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기회가 된다면 꼭 무대에서 연주해보고 싶지만 그러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처음 이 곡을 듣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사고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10초 안에 곡을 끌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과 함께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보자. 4분 33초는 음악을 함께하는 관객도 연주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당신도 그 곡의 연주자와 마찬가지다. 곡이 연주되는 동안 당신이 내는 소리, 숨소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 곡의 일부라는 이야기다. 억지로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도 이 음악의 연주자라 생각한다면 4분 33초가 그리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